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결국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게 됐죠? 네, 여의도 불꽃축제를 3년 만에 성대하게 치른 한화그룹이 드디어 이제 우주까지 나가려고 하나 봅니다. 근데 여의도 불꽃쇼 그 어릴 때는 되게 감흥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감흥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감성이 다 메말랐나 봐요. 다 봐도 아무 네. 관심이 없고 그거 저거 어떻게 치우지 그 걱정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보니까 뭐 자원봉사자 몇십만 명 동원돼가지고 거기 일대 치우느라고 난리가 났다던데. 그래서 그런 데를 아예 지금 그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는 워낙에 발달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로 다 생중계해 주던데 생중계가 실감이 하나도 안 나니까 이게 도대체 메타버스 시대는 어디로 간 건지 도대체 싸이월드의 그 상황이랑 지금 뭐가 다른 건지를 전혀 못 느끼겠고 메타버스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직.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불꽃 화약은 엄청 많이 썼 엄청 많이 지금 쓴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우주에서 이제 불꽃쇼 하는 거는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주에 뭐 발사하고 이런 것은. 그래서 이제 여의도 불꽃쇼는 끝이 났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일 날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휴가 지나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겠죠. 7일 날 과학기술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가 개최됐는데 한국형 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하는데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X라고 요즘에 앨런 머스크가 전혀 저는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 조사도 있어요. 트위터에 앨런 머스크가 언급한 양이 전기자동차에서 그 우주 발사체가 역전한 게 작년인가부터 역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네. 앨런 머스크는 원래 화성에다가 인간을 이주하려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창립자이지 테슬라의 창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몰라도 지금 테슬라로 번 돈을 다 스페이스X에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이제 AI 데이에서 이족보행 로봇을 걸어 나오게 하고 관심사는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로봇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었죠. 나사가 오랫동안 맡고 있었던 그 작업을 스페이스X라는 민간 기업에 넘겼는데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물론 그 상황이 스페이스X의 어떤 그동안 쌓아왔던 그 길을 한 번에 우리가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보자고 해서 한 건데 사실은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 도전을 하려면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카이가 딱 두 개가 나왔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무슨 한 명이 떨어졌다고 그 패배를 했다고 뭐 패배자라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경쟁 입찰은 경쟁 입찰인데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카이의 능력도 빌렸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여기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카이가 완전히 무슨 나고자니 뭐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지금 그쵸? 같이 이제 발사체를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파트너겠죠. 지금 체계종합기업 우선 협상자가 됐어요. 체계종합기업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체계에서 종합적인 능력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펼치는 겁니다. 우주 발사체 설계부터 조립 발사 관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미국의 나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담당하던 것을 민간으로 넘겨서 민간이 처음부터 주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처럼.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KSLV2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을 할 건데 그 이전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됐습니다. 카이가 아니고 그래서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이제 누리호 주관 연구기관 아까 나사에 해당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영 이 발사체 전 주기에 관련된 기술을 모두 이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1단에서 3단 전기체의 제작을 주관하게 되고요.
구성품 제작 참여 기업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6,873억 원을 투자해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7일 날 열린 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 기업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카이를 제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 한국의 우주 개발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됐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 세부 내용 및 기술 이전 항목 협상을 30일 이내에 진행을 하고요. 협상이 완료되면은 11월 중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 종합 기업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확정이 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어요. 다음 누리호 네. 3차 발사 사전 준비 및 발사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2027년까지 6,873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있는데 2027년까지 누리호 3기를 제작하고 4회 매년 한 번씩 쏠 겁니다. 4회 반복 발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사체 제작, 조립, 발사 운영, 종합적인 발사체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체계 종합 역량과 실증 기회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자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입찰은 카이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경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뭐 이렇게 주요하게 된 건가요?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에 이어서 카이의 인수 소식까지 네.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화그룹이 이 우주항공 분야와 방산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19일부터 8월 30일 날 나라장터 입찰에서 공고가 진행됐는데 두 개밖에 입찰 안 했습니다. 여기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민간기업이 사실상 두 개죠. 그래서 카이는 누리호 발사체 체계의 총조립을 담당했었고 일단 추진체 탱크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냥 줄여서 이제 항우연으로 하죠. 항우연이 위성 분야 기술 이전을 시켜가지고 카이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1호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호 개발 양산 체제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이죠.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75톤 엔진, 그리고 7톤 엔진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단에서 75톤이 4개 달려 있는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든 카이든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뭐 저기 버릴 수가 없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페어링과 추력기 시스템, 산화제 연료 펌프, 터빈 발사체 주요 부품과 장비, 시험 설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입찰 공고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카이가 그동안 쌓은 업력이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누리호 1, 2차 발사를 했었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항우연으로부터 그 기술 이전을 받을 때 두 개 기업만 그 거론이 되었었는데 두 개 기업이 입찰했고요. 그리고 체계 종합 기업 선정에는 기술 능력 평가가 90% 대부분 이게 저기를 했고 입찰 가격 평가로 가격이 좋은 데다 10% 했는데 대부분 기술 가격 능력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나 네네네. 보네요. 기술 능력 평가에 90%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둘 다 지금 카이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이 됐는데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카이 인수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상황으로 진행 중인가요? 근데 이게 뭐 바로 이렇게 될까 싶습니다.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 한화그룹이 자 예전에 삼성테크윈 삼성의 방산 부분을 인수했죠. 네. 그 다음에 두산의 방산 부분을 인수해서 한화 디펜스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그룹이나 두산그룹은 다른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삼성그룹은 반도체랑 바이오에 집중을 하려고 방산 사업부랑 CCTV 사업부를 다 떼어가지고. 그거를 팔았는데 한화가 가져갔어요. 그다음에 그때 두산이 물 사업을 한다, 소주 사업을 하니, 버거킹을 하니 이러다가 막 그 온갖 오징어 다리를 하다가 사업이 지금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다 처분을 하는 가운데
방산 사업도 처분했는데 또 하나가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나의 대기업에서 하던 그 방산 사업을 하나가 물려받았고 하나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방산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고 방위 산업이 결국에는 우주항공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축식을 더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자른 부분 해군 쪽이 모자르니까 대우조선해양의 그 잠수함 그리고 저기 전투함 그 사업부를 가지고 올려다가 이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통째로 매각을 하려다 보니 이제 그거를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에서는 또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결국 마지막 한쪽 축인 카이 이제 이것까지 가져오면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함으로써 육해공을 왕성하고 네. 그리고 카이를 가져옴으로써 우주항공의 한 분야를 아예 축을 맞춰버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명실상부히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는 뭐 방산이나 우주항공은 전부 이제 하나가 담당하는 거죠. 삼성이나 두산은 네. 이제 완전 두산은 저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뭐 원자력 아니면 해상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삼성은 지금 반도체 비메모리 뭐 그쪽이 급하잖아요. TSMC랑 해야 되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에서는 하나가 이제 이쪽 그러니까 뭐 서로 대기업이 경쟁은 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나갔을 때 각각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방위산업이랑 우주항공은 이제 한화라는 대기업으로 그냥 완전히 물길이 모이는 뭐 한 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카이의 인수도 한화그룹이 가져가야지 이제 이게 지금 맞지 않는가 네.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대우조선해양의 그 인수 소식에서 바로 또 카이라는 대열을 갖고 가기에는 정말 한화그룹에 사실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독과점 논란도 있죠. 네, 독과점 논란. 근데 이게 독과점 논란은 사실 카이를 인수함으로써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면 이게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로키드 마틴이나 뭐 이런 외국 회사에 뭐 저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반도체에서 뭐 ARM을 삼성전자가 인수해서 그 생태계를 먹는 거랑은 좀 우리나라 방산은 아직 그 단계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카이 인수 설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주가의 한방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것도 안 좋은데 한화그룹이 다 안 좋아요. 네. 1개월 동안 이게 물론 보험주라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보험주는 기본적으로 방어주잖아요. 뭐 평상시에도 움직이지도 않고 평생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이거 사실 이런 그 보험주를 하는 사람을 거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무슨 너 생명보험사 해본 적 있냐면 생명보험사 그런 거 주가 매매하는 거 맞냐고. 그러니까 한화생명이라는 걸 개인 투자자가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한화생명이 이제 마이너스 7.64, 1개월 기준으로 가장 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한화그룹의 또 어떤 다른 축이죠.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데 한화솔루션은 마이너스 10.66.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지금 좋은 태조이방원의 하나의 축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했었죠. 그다음에 한화투자증권. 사실 증권주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키움증권에 관심이 있지 하나투자증권은 사실 관심이 좀 굉장히 덜한 증권사죠. 하나투자증권이 마이너스 12.93. 하나솔루션이 정말 강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생명이랑 하나손해보험, 생명사, 손보사 하나씩 다 갖고 있고요. 투자증권도 갖고 있고 하나그룹은 금융사는 하나씩 다 있어요. 손보, 생보, 증권. 근데 이제 하나손해보험이 마이너스 12.95.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엄청 선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손해보험 마이너스 12.95, 하나생명 7.64. 이거는 생보사, 손보사, 보험주라 정말 방어주긴 업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랑 거의 뭐 비슷한 하락률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강했고 지주회사인 한화, 지주회사인 한화는 마이너스 16.94입니다. 지금 하나도 그렇고 지주회사는 사실 맨날 우리나라에서 뭐 저평가, 저평가 얘기하지만 평생 지금 뭐 저평가에서 탈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 무용론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지금 20%대로 간 게 이쪽으로 나오면서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마이너스 26% 한 달 동안 빠진 게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방산이나 이쪽으로 갈수록 많이 빠집니다. 하나 시스템 26%, 그리고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에 서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7.91%. 아유, 많이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처럼 약간 하나 그룹에서 지금 아까 솔직히 하나 생명이나 하나 투자증권 관심 없으시잖아요. 하나 그룹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그리고 지금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낙폭이 지금 커서 사람들이 좀 좀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부담이 또 있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은행이 지금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에 2조 원 유상증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제일 많이 출자를 해야 되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을 해야 돼요. 2조 원 중에.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이 5천억 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 순서대로 좀 물론 결과론적으로 나타났네요. 예, 결과론적으로 맞춰보면 예. 약간 이 순서대로였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유상증자에 출자를 해야 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으로 돈을 많이 내놔야 되는 하나 시스템이 여기서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솔루션은 여기 없거든요.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4천억 원, 하나 에너지 자회사 세 곳이 1천억 원 해서 이렇게 해서 2조고 여기에 하나 솔루션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 유상증자의 대우조선해양에 돈을 총화를 내야 되는 이 회사 위주로 빠졌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여기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 태조이방원에 끼어 있는 종목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지금 솔루션보다 더 낙폭이 두 배 이상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이제 이 우선 협상자까지 되었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 이제 우주 항공까지 커버를 치게 된다면 이제 완전 삼성그룹과는 전혀 다른 쪽에 어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는 중요한 산업의 두 축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맨날 뭐 김승현 회장이 승부수 하는데 이제 드디어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 미래를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미래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담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태조이방원이 워낙에 떴기 때문에 이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사실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하나 시스템은 많이 오르진 못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솔루션은 사실 많이 갔거든요. 근데 하나 솔루션은 조정을 받지 않은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정을 받아서 지금 윗꼬리를 크게 달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격이 언젠가는 줄이고 가야지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을 오히려 이렇게 줄인 게 지금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재무적인 부담 때문에 조금 주가 약세를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 그러면은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실적도 이번 연도 예상치 최고치로 나오고 있고 지금 2분기가 이미 나왔잖아요. 2분기가 나온 것까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지금 3, 4분기에 이렇게 달성이 되게 되면은 4년 내 최고 매출액의 최고 영업이익이 달성이 돼요, 지금.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그동안 20년선 아래 있다가 작년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초장기 대세 상승에 지금 복귀가 되었거든요. 지금 아까 본 거 보세요. 지금 지주에서 하나는 20년선 밑으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하나 손해보험, 이거 사실 뭐 손보주 가진 분들에게는 저기 응원을 해드리고 싶으나 이거 20년선 아래 깔려가지고 2007년부터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하나 투자증권도 작년에 잠깐 반짝였다가 결국에는 또 20년선 아래거든요. 얘도 2008년 이전부터 이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 생명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 생명도 하나 생명은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10년선만 있지만 그 밑에서 지금 계속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그룹에서 지금 저 금융주들은 아예 힘을 못 쓰고 네, 답답한 모양이에요. 예, 저게 네. 저렇게 되면은 밑에서 20년 안에 깔려가지고 죽어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솔루션하고 하나 지금 에너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20년선을 타고 가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작년부터 복귀를 했기 때문에 대세 상승 중이에요. 얘네 둘이가. 그러니까 하나 그룹을 투자를 한다면은 하나 지주회사도 아니고 얘네 딱 둘이 중심이에요. 물론 하나 시스템도 있으나 상장이 뒤늦게 돼서 장기 이동평균선이 없기 때문에 장기 이동평균선 있는 거 두 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지금 20년선 근처의 흐름에서 지금 이제 조금씩 부양이 되는 흐름,
그거를 이제 같이 향유를 하는 거죠. 2008년, 9년처럼 이렇게 떴을 때는 피하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에어 솔루션이 지금 차분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대세 상승을 함께 했다가 이격이 확 벌어져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움이 이제 나오고 이런 지금 그런 어떤 장기적인 추세의 매매, 네. 요게 지금 적용 가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마무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